61페이지 펴놓고 토지 등록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거기 64조 1항 2항 조문이 언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페이지, 67페이지. 자, 지적 국정주의 실현시켜주는 내용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변, 지목, 면적, 경계, 조합, 이걸 토지 표시라겠죠? 이걸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를 대신해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 이게 주무장관이야.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고요? 모든 토지야. 이 모든 이란 말은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은 최대 만조이선 우회는 모든 토지야.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최대 만조이선 우회는 즉 바닷물이 가장 높게 들어온 선 우회는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바위 하나가 있든 없든 바닷물 최대 높게 들어온 선 우위에 있는 땅은 토지는 무조건 등록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게 암석으로 됐든 일반 흙으로 됐든 묻지 않아. 자, 그래서 요 국토교통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걸 규정한 것이 64조 1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가닥에서 바쁘다겠어? 아, 바쁘지. 그래서 요 국장 모든 토지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다 해서 등록해라. 의무를 딱 부과했는데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관 업무를 우임에 대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관이 우임을 누가 하냐 바로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우임한 거예요. 언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라. 구체적으로 이걸 우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업무를 이제 어디로 이쪽 우임한 거예요. 다 현실적으로 이쪽 우임해놔서 소관청해라. 단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직권 등록 주의념 얘기했었죠. 여기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이 직권 등 이념을 단서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단서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필지별 조사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했지만 현실적인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해라.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 조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할 것. 그 다음에 뭐 제조사 사업까지 뭐 알 필요 없고 밑에 개념 저 필지. 자 토지를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1필지가 뭐냐 요건 알아야 된다 했지. 그래서 첫 번째 1필지가 된 요건 몇 가지? 6가지 기억하라 했지. 1필지 성립요건 6가지 했다 했어. 성립요건.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필지인데 이렇게 인위지로 구획된 토지 등록 단위 이거 필지. 요 한 필지 단위로 등록하되 자 첫째 1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지. 6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라 했어? 지번 부여적이 같다. 아까 지번 부여적은 뭐라 했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에서 독립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했죠. 독립.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돼. 두 번째,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서 뭐라고? 집안이 연속되어야 돼. 지표면이 붙어 있어야 돼. 집안 연속. 지표면이 연결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안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돼. 지목. 토지 용도인 지목. 요 지목이라는 것은 아까 주된 용도에 따라 나눴다 했잖아. 주된 용도. 용도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 왜? 이거 실제 도면에 그리면 어떻게 된다 했지? 이렇게 뭐 1200분의 이렇게 축척을 줄였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토지 요 안에 있는 요 전체가 다 뭐야? 축척이 똑같은 거야. 일부가 축척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 같다? 소유자 같대. 소유자. 소유자 같다.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를 소유자 등록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등기 여부 같을 것. 등기 여부. 등기 여부 같다는 것은
등기된 토지끼리 또는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지만 일부만 등기됐을 때는 한 필지가 안 되는 거. 그런 토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일필지 성립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일필지 성립요건 뭐라고 이건 합병의 요건이기도 하죠. 합병의 요건. 왜? 합병이란 뭐야? 두 필지 이상인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야 되는 거 하는 거니까 합병은 반드시 뭐다? 한 필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따라서 1필지 성립요건은 합병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합병이 되려면 이 여섯 가지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범부의 다른 토지 합병할 수 없으며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으면 합병할 수 없으며 지목이 다른 토지 합병할 수 없으며 축척이 다른 거 안 되고 소유자 다른 거 안 되고 등기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해서 원칙은 예외 일필지 요건 여섯 가지 예외 이걸 뭐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양입지다. 양입지란 뭐냐? 이 여섯 가지 요건 중에서 예외라는 것은 한 가지 중에서 이거 지목동일 요건 예외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용도인 지목이 용도 토지 주든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지목 추종,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하는 형태다라고 표현했었죠. 토지가 용도가 다 같아야 되는데 여기 한 필지 탑이 있다. 그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미나리온,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탑이라 하겠는데 물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옆에다 물웅덩이 하나 파놨다. 연못이 하나 있어. 이것은 유지야, 유지.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이런 주된 토지 둘러싸인 토지거나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는 이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즉 이게 만약에 지금 300제곱미터의 답 안에 여기 물웅덩이 20제곱미터만큼 물웅덩이 안에서 연못이 있어. 그러면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이렇게 줄여야 돼. 줄인다 했죠? 왜 줄인다? 땅만은 종이가 없어 줄여야 돼. 도면이 도면과 땅이 똑같으면 그대로 그리지. 근데 그만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줄여서 그려.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축척. 일정 비율 다 줄여야 된다 했죠. 축척.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면 요 20제곱미터를 1200분을 줄이면 점 하나 찍히고 말아. 도면에 점 찍었다. 아이고 이게 뭔가 현미경으로 보자 봤더니 1000배로 확대보면 연못이 있었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거야. 이렇게 이런 건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 주된 토지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종된 토지는 현장에 가면 면적 있어. 현장에 당연히 이 면적 있지만 주된 토지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주된 토지 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설명한 거예요. 무시하는 땅. 알았어요? 무시하는 땅. 양입지를 다른 말로 지목은 다른데도 지목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된다 했는데 지목이 다른데도 한 필지가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 예외는 무한정 인정할 수 없더라. 그래서 예외는 무한정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제한사유에서 제한사유. 이건 쉽게 뭐라? 무시되는 땅이야. 얘는 무시했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 도면에. 안 나타나. 도면 보면 없어. 현장에 가보니까 물웅덩이가 있네. 왜 이거 도면 안 그렸어?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야 점화 찍히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찾아서 볼래? 하면 못 보잖아. 그래서 이 예외는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야. 예외는 일정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가 나와. 첫째, 지목이 종된 토지 지목. 이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일 때. 대. 아무리 작아도 이건 무시할 수 없어. 금덩어리라겠지? 길 가다 여러분 돌덩어리 주먹만을 걷어차고 하지만 금덩어리가 주먹 많은 게 있어. 이 시국에. 에? 그럼 어떻게 돼? 요새 금값 막 올라간다 해서 코로나로 난리가 나는데 금덩어리가 주먹만한 게 있어. 어떻게 무시하고 가?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과수원 안에 이거 뭐 넘쳐나 큰 과수원 안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과수원 안에 여기 조그맣게 집 짓고 살고 있네? 대. 얼마야? 30제곱미터. 세 발의 피야. 무시하려고 봤더니 뭐야? 금덩어리. 대. 지목의 왕, 28개 지목 중에 대, 제일 가치가 있어. 금덩어리니까 무시할 수가 없겠지?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제한사유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비율을 봐. 주된 토지와 조공대지 비율.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10% 1할이야. 이걸 초과. 10% 초과하면 무시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300제곱미터 이 탑, 논 안에 탑이라고 그래. 여기에 유지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냐. 20 아니면 30까지는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무시해서 양입을 시켰다. 한 표지를 만들었다. 양입시켰다는 얘기는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런데 이 면적이 31 돼버렸네. 근데 첫째 지목을 봤더니 금덩어리가 아니야. 유지. 별거 아니네. 무시. 봤더니 두 번째 비율을 봤더니 어떻게 돼? 10%를 초과해버렸어. 그럼 무시할 수 없어. 그럼 뭐가 돼? 양입지가 아니라 따로 제한세 걸리니까 별도로 따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양입지가 된다는 그냥 한 필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알았어요? 양입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한 필지로 만들어. 무시해버렸어 종된 토지를. 근데 제한소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들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답 한 필지 유지 한 필지 따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유는 뭐냐. 종된 토지의 면적을 본다. 면적. 종된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우리나라는 종된 토지 면적이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호주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가면 땅 우리나라 같은처럼 그렇게 땅이 귀하진 않지. 거기서 뭐 시베리아 벌판 저까지 가져라도 별 신통치가 안 해. 그 뭐 말 타고 달려봐도 소용 없고 차 타고 달릴 수도 없고 거기다 뭐 경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세종시에 보니까 야 얼마냐 집 짓고 살 정도 땅 100평이라 해서 100평 정도. 그 면적을 환산하니까 330이야. 알았어요? 여기에 과수원 안에 여기 근을 져서 과수로도 안 자라게 돼. 오 근을 진데 인삼을 심으면 잘 돼. 그래서 여기다 인삼밭 전 얼마냐? 에? 335제곱미터. 알았어요? 밭이 있어. 그러면 1만 제곱도 과수원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주된 토지 둘러싼 종된 토지니까 무시해버리려고 봤더니 첫째 지목을 봤어. 이거 금덩어리 아니네. 전. 배가 아니잖아. 비율 봤어? 11만에 10%인 1000. 안 되지. 무시해버렸어. 세 번째 봤더니, 야, 이게 얼마야? 100평. 얼마?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건 땅이 있다라고 자랑해도 된다는 얘기야. 저 세종시에 땅 있어요. 무슨 땅? 집 짓고 땅. 몇 평 했더니, 50평. 그럼 말하지 마. 무시해, 무시.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집도 하나 못 짓잖아. 집 하나 짓려면 최소한 집 하나 짓고 정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려면 100평은 있어야 돼. 평수 따지면. 그게 이제 면적 환산하니까 330제곱미터야.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게 아니야.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당된 순간 제한소에 걸리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자 첫째 보세요. 요게 지금 전인데 요게 얼마냐. 300제곱미터였다면 무시됐지. 근데 이게 뭐야? 335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첫 번째 지목이 이거 무시. 두 번째 비율 말도 안 돼. 무시. 세 번째 보니까 여기 해당됐어. 그러니까 이건 제한소에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별도 따로 과수원 한 필지 전 한 필지 따로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1필지 성립요건 6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지지지 죽소 등 기억하고 제한사유를 바라온다. 양입지. 이 양입지는 1필지 요건 중 뭐만 지목이 다른 것만 다른 건 예외가 없어. 집안이 지번필지 다르다 그럼 한 필지 절대로 안 돼. 이건 양입지가 될 수도 없는 거야. 양입지는 한 필지라는 얘기야. 양입지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 토지를 바라본다. 양입지라고 하는데 예외를 인정하면 예외가 원칙보다 더 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외는 이 중 하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한정 예외 인정 안 돼. 제한. 예외도 제한서에 있어야 돼. 어떤 때 종된 토지목이 되거나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 초과한다. 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 별도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토지 등록 단위 한 필지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집에서는 1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필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 자, 한 토지를 등록할 때는 국가가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1필지가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자, 한 필지가 됐다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등록상이라고 그래. 토지 등록상. 그래서 자 여기 한 필지 이런 토지가 있어 이걸 등록하려고 봤더니 한 필지단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 이게 지적공부 도면에 이 지적도 이미 도면에 이 이렇게 줄였다 했지 천분의 일이다 이렇게 축처 일정한 비율을 줄여가지고 등록해서 경계점 위치를 잡아서 연결했더니 아 이런 토지입니다. 요거를 일단 이 경계로 둘러싼 일단 이 토지를 한 필지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른 거야.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단에서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지적 우리 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한 필지가 결정됐다면 1필지를 무엇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이 문제된다. 토지 등록사항 요 토지의 어떤 걸 등록할 거냐 우리는 등록은 뭐를 등록한다 했냐면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지적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여섯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등록하는 겁니다.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등록하는 거 이거를 토지 표시 그래서 소재, 세종특별자치시, 10번지, 지목, 대, 경계는 그림을 도면을 봐야 되고 좌표값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봐야 되고 면적을 보면은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나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재 가지고 문제될 이유가 없어. 지도로 이게 지도상 어디게 지리 문제야 지금? 안 냅니다. 지번 요거부터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결정, 좌표 이거 따로 낼 거 없고 면적 이 여섯 개 중에 시험에 나오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지번을 보자. 지번.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12페이지면 지번이라고 나왔네. 지번. 말 그대로 지번을 봤더니 뭐야? 지번. 말 그대로 이게 뭐야? 토지에 붙인 번호다. 이러니 토지마다 번호를 붙였다. 토지마다 번호를 붙였다. 어떤 번호냐? 아라비아 숫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한 필지마다 몇 개씩? 하나씩. 1필지마다 번호 하나씩. 1필지 1지번의 원칙. 여러분 주민번호 몇 개씩 가지고 있어? 똑같이 토지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지번 하나씩. 두 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씩은 중복이 돼버려 못 씁니다. 한 필지마다 지번 하나씩. 이걸 1필지 1지번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번을 보여야 하는데 지번의 표기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있죠. 이 지번은 표기할 때 하나 숫자만 나오는 걸 우리가 단식 지번에 단식 지번. 단식 두 개 나란히 나왔다. 복식 지번. 지번이 단식 복식 있어. 스포츠 할 때도 혼자면 단식이요. 둘이면 복식이야. 배드민턴 탁구면 혼자면 단식. 둘이면 복식. 복식도 남녀 복식 다 따로 있고 혼합 복식 있죠. 근데 여기 그런 건 따로 없고 자 숫자 하나만 나왔으면 단식 두 개는 복식.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임야대장 임야도냐 이걸 같이 따라간다 그치. 토지대장 지적도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임야대장 임야도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임야도. 세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단식은 숫자 하나만 나와 이렇게 여기 숫자 하나만 이게 이렇게 하나씩 숫자만 나온 걸 우리가 단시라고 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의 앞에다가 산이라고 붙여 한글로 산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번지인데 그냥 5번지가 있고 산 5번지가 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앞에 산이라는 게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산이 붙은 토지가 좋겠어? 안 붙은 토지가 좋겠어? 똑같은 면적이라면 안 붙은 토지가 좋은 거야. 이 세종시 안에 시내 있는 거 다 봐요. 산이 없어. 근데 저 변두리 가서 저 임야 산 꼭대기 뭐 가면 거기 산이 붙어있어. 100제곱미터 줄게. 그냥 무상으로 줄게. 어디를 택할래? 하면 여러분들 산이 붙지 않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임야대장 등록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임야대장 등록지는 지번 숫자 앞에다가 한글 한자로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한글 산 임이 아니고 산 알았어요? 임야라고 해서 임을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산이라고 붙여 산.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이지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 임야일 경우 산을 붙인다 해도 틀려.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있는 게 아니야.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도로 많아.
그러니까 지목과 상관이 없이 집원 수차표에 붙인다? 산하부처. 어디에? 임야 대장 등록지에는. 그런데 토지 대장 등록지에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산을 안 붙여, 여기는. 알았어요? 이 시내도 임야인 게 있어요. 시내 땅 중에서 지목 임야로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거긴 뭘 안 붙인다? 산 안 붙여. 네, 이 얘기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식 집원은 숫자 나란히 나온다고 했어. 이걸 평행식이라고 그래. 집원 푸시 방법 중 나란히 쓰는 방법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복식은 이렇게 숫자 두 개 나란히 나와. 나란히 나오는데 앞에 나온 숫자를 본번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온 숫자를 부번이라고 표시해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식 집원이라고. 본번과 부번 구성됐다.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렇게 표시해. 표시. 표기 방법. 표시를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의라고 읽어야 돼. 읽어보세요. 뭐라고? 10의 1, 산 5의 3. 이렇게 읽어야지. 10 다시 1, 산 5 다시 3.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다시 공부할 사람만 다시라고 읽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합격한 공인중개사한테는 예 인정해 주겠어. 다시라고. 그러나 수험생은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10의 1. 산 5의 3 이렇게 의라고 읽어라. 표시 표기는 대시로 표기했고.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제가 2007년인가 언제 강의해 줬더니 하루 종일 이런 거 틀린 걸 모르겠대. 뭐냐면 10의 3이라고 표시한다. 표시한 게 뭐라고 그래? 읽는다고 했잖아. 표시는 이렇게 했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는 거야. 이게 조문 내용이야. 그냥 조문 내용. 순간적으로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어디 틀린 게 아니야, 지적은.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 방법까지 봤고 집원 표기 방법. 그래서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장 지역도 이렇게 나눴어, 분류가. 임야 대장 임야도에는 집원 숫자 앞에다가 사람 붙였다. 이걸 꼭 기억해야지. 뭐 지목 임야할 때 사람 붙인다 이러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집원의 이제 표기 그 박스 안에 표시된 게 있죠. 그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원의 분류 중에서 집원 진행 방에 따라 뭐 사행식, 단지식, 기후식. 이건 이 개념만 알면 됩니다. 사행식은 이 사행식, 집원 분류할 때 사행식이라는 개념 뭐냐면 사행이 뭐예요? 사행이. 예, 네, 그렇지. 이게 뱀사자야, 이게. 뱀이 갈 때. 뱀이 가는 방향이 뱀이 어떻게 가던가요? 반드시 가지 않고 구불구불 가지. 그래서 구불구불한 걸 사행, 하천도 사행천이라고 그러고 집원도 사행식이라고 표현해. 그럼 사행식이라는 것은 집원을 부여하는 게 일정 기준이 없다는 거야. 자연 발생적으로 집원을 부여하다 보니까 집원이 이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 집원 부여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제멋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행식. 알았어요? 일정 규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행식. 그다음에 단지식이라는 거 단지는 블록이라고 단지. 1단지, 2단지, 단지지 블록. 블록식이라.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선 지역 같은 게 먼저 도시개발할 때 먼저 나눠져. 여기 1블록, 2블록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안에서 1로트 처음에 이렇게 막 정해. 1, 2 이렇게 로트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단지 안에 단지를 먼저 구분해 놓고 그 안에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을 단지식이라고 그래. 도시개발 사업자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기후식은 기후라는 게 뭐예요? 기후는 기수와 우수를 합친 말이야. 기수. 이게 좀 한자라 어렵지. 기수, 우수. 기수가 뭐냐? 홀수야. 우수가 짝수야. 홀짝식. 홀짝. 쉽게 하면. 근데 홀짝이라고 책에 못 쓰니까 쪽팔리니까 기우라고 표현한 거야. 한자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 큰 도로. 대로를 중심으로 토지를 나눠가지고 집원을 부여하려고 봤더니 1, 2, 3, 4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한쪽은 홀수만 나오고 한쪽은 짝수가 나오네. 그래서 홀수만 나오고 이 짝수만 나오네. 홀짝씩 하려고 봤더니 너무 천박스러워. 그래서 이거 홀수를 기수, 짝수를 우수라 해서 기우식. 홀짝이 교대로 나왔다. 교호식, 교대.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개념만 이해하면 돼. 그런 것들은. 아, 이런 말이구나. 뭐 이게 시험에 굳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 무슨 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집원 부여 지역별로 지역단위법, 도협단위법, 단지단위법인데 이 단지단위법은 위에 단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원 지역단위법과 도협단위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지역단위법은 참고로 거기다 표기하면 이 구별을 지역단위
어떻게 이해하면 이 표냐면, 여러분 국회의원서 이번 선거했지? 지역구가 넓어요? 전국구가 넓어요? 전국구. 지역구는 좁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단위 범위, 지역구 생각하면서 지번 부여적 범위, 동이나 이 범위가 좀 좁은 지역이야. 협소, 좁다. 좁은 지역. 그럼 좁은 지역 도면이 많을까, 적을까, 도면? 예? 도면 매수. 많을까, 도면 매수 적은 지역. 그래서 도면 매수 적을 때는 전체, 하나의 지번, 오, 예, 이 전체를 하나로 해가지고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 도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도협 단위법은 반대로 가는 거야. 지번 범위가 넓어. 그렇다면 도면이 아주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도협, 하나의 그 이 도협이라는 건 이 도면을 얘기합니다. 이 도면별로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지역단위법은 지읒으로 기억하면 돼. 지역단위법, 뭐야, 지역단위법 좁아, 좁아. 그 다음에 도면도 적어. 알았어? 그런데 도협은 반대로 넓고 많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방법이라. 이렇게 시험용으로 기억만 하면 돼.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지역단위법은 도면 부여지역이 협소한 지역이다. 도면 매수가 적다.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해서 그냥 지번을 부여해본다. 근데 도협단위법은 범위가 넓고 도면이 많다 보니까 각 도협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도협. 이건 도면별로. 알았어요?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여러분 14페이지에 가보면, 기본 위치에 따라. 야,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거. 요 기본 위치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는. 기본 위치라는 건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이거 말도 기억만 하고. 기본 위치. 이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 이런 얘기예요. 기본 요 기라는 것은 이거 스타 영문으로 스타트 지번을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 알았어요? 기본 위치라는 건 지번을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야.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번 부여적 전체가 동이나 리가 있다면 이 전체를 방위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도면 위쪽을 우리가 북쪽이라고 그래. 아래쪽을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에 동서남북 표시해서 기본 위치가 지번을 시작 스타트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했느냐, 여기서 시작했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걸 이걸 북서에서 시작했으니까 북서 기본법. 여기서 시작한 걸 이건 북동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부터 읽는 거야. 이걸 북동 기본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방향성만 보는 거, 방향성. 북서 기본법은 북서쪽에 시작, 이 방향 흘러가, 흐름이. 알았어요? 북서쪽에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북서 기본법이라고 하며, 북동쪽에 시작해서 꺾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북동 기본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무엇을 쓰냐에 따라 다른 거야. 북동 기본법은 이거 한자 표기할 때, 한자 표기. 이건 한글이나 아랍의 숫자, 한글이나 아랍의 숫자나 영문자 표기할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이 다 모든 게 어떻게 나왔어요? 책에 보면 글자가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어 들어가죠. 그런데 한자 쓸 때 어떻게 읽어? 한자는 어떻게? 이렇게 써나가지. 예, 네, 그렇죠. 한문 책 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서 기본법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이것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 방향으로. 북동 기본 거꾸로 오른쪽 왼쪽으로 왜 살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방향이. 그래서 북서 기본법 지번 부여할 때 이쪽 방향 북서 쪽에서 기본했다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북서 기본법이라 하며 북동에서 시작 스타트해서 남서에서 끝나는 걸 북동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과거에는 한자로 1950년 지역법 시작할 때 한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1950년에 구지역법 제정 당시 이 방법 썼었어요. 그런데 75년경에 바뀌면서 전부 다 한글과 아랍 숫자로만 써 북서기본법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북서기본법 원칙이기 때문에 좌에서 우에서 아래 방향.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에 지번을 부여한다면 옆으로 있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한자 쓸 때 여기를 1, 2, 3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1 답이 전이면 전, 2 뭐 되면 돼, 3 뭐 전. 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데, 지금은 이 방법 안 쓰고, 어떻게 했어? 한글과 숫자만 쓴다 했지. 그럼 어떻게 돼? 순서가, 여기가 1 대면 여기 대, 2 전이면 전, 3 답이면 답.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로 방향. 알았어요? 이걸 북서기본법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할 거. 뭘 기억한다? 북서기본법. 과거에 북서기본법 하나 때문에 틀려서 1년 공부한 2차 수험생이 있었어. 나한테 와서 항역일.
수업시간 그렇게 하는데 못 들었어요. 그때 빠졌어요. 어떻게 했어? 북서 고민하다. 북서인지 북동인지 한참 고민하다가 에라 찍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틀려서 1년 더 공부했다고 그렇게 서러워하더니만 1년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주 현업하는 사람이니까 수업시간 잘 못 오잖아. 남자들은 보통 낮에 바쁘게 움직이다 저녁에 또 고객들하고 만나 술 한잔 먹다 보면 빠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속성이 없어. 어떤 때는 나오다가 빠지다가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할 스타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북서 기본 법칙 꼭 기억해야 돼. 북서 기본 법칙 이것 때문에 1년 공부한 사람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북서 기본 법칙 기억하실 것. 북서 기본 법칙 이제 방향은 알지? 북서 쪽 지도 볼 때 항상 어디?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야.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지도 편더니 위가 북쪽에 또 돌려놓고 스마트폰 돌려놓고 얘기하면 안 돼. 딱 떴을 때 화면 위가 북쪽이란 거야. 떴을 때 딱 돌려놓고 얘기하면 안 돼. 떴을 때. 그래서 항상 지도 독도법 지도 보는 방법이 우리 이 위치 어디냐 딱 그 자리 딱 폈을 때 방향을 북쪽 방향 어디야 이 방향 위치를 놓고 거기다 놓고면 동서남북 구별할 만해. 여러분들 요새 뭐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찾으지만 내비게이션이 자꾸 혼란을 빚을 때가 있어.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잘못했다고 돌아가라고. 너무 또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걔들이 아가씨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방, 여자 목소리만 나오는 게 항상 남자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럼 지도를 잘 봐야 토지를 하려면. 우린 딱 보면 위치 알고, 가가 딱 모양 하면 딱 위치가 금방 알거든. 근데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게 좀 느리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 줘도 잘 안 돼가지고, 위치나 모양을 찾기 어렵다는 것. 우리 어디는 땅 좀 의뢰했는데, 현장 가봤더니 어딘지 모른다는 거야. 지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서 해달라 해서 한번 들고 보라. 딱 이 자리 펴놓고 딱 모양 위치를 봐라. 그 가서 보면 금방 알거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지도 보는 훈련이 이 보통 이제 저기 스마트폰에 딱 이게 어플이 있어서 그 보고 가면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항공 사진은 한 1년에서 2년 전에 찍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 줬을 때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 즉시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북서기 법칙 꼭 기억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집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원 부여 방법. 자,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집원 부여 방법은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원 부여 방법. 첫째, 신규 등록 전환 시 집원 부여 방법. 두 번째, 분할 시. 세 번째, 합병했을 때.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층. 이것도 같이 기억할 게 뭐냐면 세트면 따라다니 한 세트 항상 기억해. 세트. 자,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 말과 지적 확정 측량했다. 지적 측량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실시했고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건 세트로 따라다녀.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 세 가지 단어는 세트 메뉴야. 세트. 갔더니 뭐 나온다고 해서 햄버거 먹으면 거기 뭐가 나와. 콜라가 나오고 포테이토 칩이 나온다. 뭐 이거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똑같아. 세트 메뉴. 무조건 세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동.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을 한 세트로 기억할 것. 자,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규 등록 전환 시 똑같아.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요기서 나오는 거야. 도시개발사업 지역. 이렇게 나눠서 전부 다 어떤 구조냐.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 이런 구조. 신규 등록 전환 시는 어떻게 지을 거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예를 들어서 바다를 막았다 10번지 옆에 토지가 생겨서 11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이게 부적합할 때는 부적당한 경우 부적당한 데는 부적당하다 이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뭘 붙인다?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 지번 다음 본번 즉 예외가 본번이야. 원칙이 부번이고
그러면 이 부적당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최원수라고 기억합니다. 최원수. 이 세 가지 나오면 예외로 가는 거예요. 언제 부적당하냐. 최. 신규 등록 등록장된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최종 지번에 인접 붙어 있어.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500이 마지막인데 옆에 신규 등록 토지가 생겨서 그럼 50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500에 1이 아니라 501로 하라는 거야. 여기 요 번지 뒤다 부번 붙이지 말고 본번을 쓰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최가 뭐냐?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는 예외로 가서 본번 501로 가. 그래서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 원거리, 원거리. 거리가 멀다. 즉 기존 토지와 멀리, 기존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졌어. 신규 등록 등록장된 토지 멀리 떨어졌어. 거리가 멀어. 이때는 뭐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인접성이 없는 거야. 인접지 본부를 찾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여러 필지, 수필지. 수필지란 뭐예요? 여러 필지. 여러 필지수가 많다. 필지수가 많으면 이때 인접지 본번의 부분이 더 복잡해. 예를 들어서 10번지 옆에 땅이 100필지 생겼네. 그런데 10번지 11번지 사이에 100개를 집어넣어야 돼. 10의 1, 10의 2, 10의 3 해가지고 10의 99 다음에 다시 11 더 복잡해. 알았어요? 이때 어떻게 500에서 끝났으면 501부터 600까지 끝내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중간에 부분을 붙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였다? 부번이 원칙인데 예외는 본번을 붙이는 게 있다. 세 가지 기억하라. 최원수.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된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 두 번째, 수 원거리 원거리 거리가 멀다. 멀 떨어졌어. 수 수필지 여러 필지. 세 가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분할 시 지번 부연칙. 분할. 이것도 거기 보면 여러분 14페이지 토지를 거기 분필이란 말을 안 씁니다. 토지 분할이라는 용어를 써요. 분필자는 어디서 쓴다 했지? 등기에서만. 지적은 뭐라고? 토지 분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토지 분할. 분필 등기는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 등기에서만. 그래서 지적에 토지 분할했으면 등기에서 뭐 한다? 분필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이동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여기 뭐가 있다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놔주시고. 그럼 토지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필지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라. 자, 분할 시는 한, 분할 개념 뭐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는 뭘 쓴다?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돼. 분할 전 지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붙인다. 이거 부번이 두 번 겹쳐야 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번이 배열됐어. 이 중에 10번지를 세 필지로 잘랐어. 그럼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요 나머지 필지를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이, 요거 찾아가면 안 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된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한, 요 10번지 세 필지 짜렸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써?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썼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시 10에 6필, 6번지를 두 필지 잘랐다.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아시겠죠? 네. 말이 어렵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를 머릿속에서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이해하고 나서 읽으면 이제 답이 보여. 근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본번 부번 본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잘해. 처음에 아,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분할 분할 한 필지는 분할 지번 쓰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에 만 두 번 겹치게 돼.
근데 예외는 뭐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면 또 달라지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 분할라고 봤더니 10번지 위에 여기에 건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잘랐어. 10번지 잘랐. 이렇게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피줄 잘랐으면 원래는 북서역 이번법에 따라 이쪽을 10으로 하고 이게 10에 6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 주택에 있는 지번이 바뀌면 골치 아파지니까 요 분할 전 요 10번지를 요 주거 사무실 건축 여기다 먼저 주고 거꾸로 이쪽을 10에 6을 주라는 거야. 즉 요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라는 거야. 의무적으로. 알았죠? 예. 그다음에 합병으로 가면 합병의 개념은 뭐냐? 이거는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를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거야. 합병하면 합병은 반드시 몇 필지가 돼?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 지번 구해 부여할 때 어떡하냐? 그때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토지.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쳤다. 두 개를 합쳐도 되고 네 개를 합쳐도 되고. 자, 이걸 한 필지 합쳐 봤어. 10 여기 지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합쳐봤더니 이게 몇 필지가 된 거예요? 이제 한 필지가 됐으니까 합병 전 두 개 이상이니까 네 필지 썼지? 하나로 합쳤어. 이게 합병이란 말이야, 하나로. 합병은 반드시 한 필지가 돼야 돼. 그럼 필지 하나가 되니까 집원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1필지, 1집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 필지에 집원 하나 붙이는데 뭘 붙일 거냐? 가장 빠른 거. 이걸 뭐라고? 선순위 집원. 그래서 합병의 집원은 선순위 집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10번지 부번이 붙었다면 요게 우선권이 있어. 18에. 그럼 여기도 부번이 붙었어. 그러면 요게 우선권이 있어. 여기도 이게 우선권이 있는 거야. 즉,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집원이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 빠른 거. 그런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선순위가 우선이에요. 부번 붙은 건 우선권이 없어. 선순위. 됐죠? 근데 여기도 붙어 있어. 그럼 다 똑같지? 그럼 어디에? 이게 선순위야, 이게. 다 부분이 붙어 있으면 선순위. 그래서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돼. 선순위 집원이 합병의 집원이지만 본번 중에서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거 여기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문제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이대로 요 네 필지 중에서 합병하면 10번지가 선순위가 됐는데 만약 요 35호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A 같은 소유자 똑같아. A 소유 네 필지를 한 필지 합치려고 그래. 그럼 합병의 집은 뭐냐? 건물이 여기 있어. 주거용 건축물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되는 게 아니고 합병은 분할과 달리 합병은 반드시 이 건축물이 있는 집은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알았어요? 합병 특징이야. 건축물 있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주거 사무실 건축물을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을 했을 때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신청한 말이 없어. 원래대로 들어가. 원칙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분할과 달리 합병은 소유자 신청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알았어요? 소유자 신청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 이거 여기 아까 요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등부 같이 따라간다 했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한 지역은 어떡하느냐?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역에 외곽 여기 도시개발 사업했다. 그럼 여기 토지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뭐 이런 거 많아요 다.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된 사업은 한 30여 가지야 돼. 그걸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종전 이 지역에 100필지가 있으면 1번도 있고 3의 1, 4의 3, 5 어떤 지번 없어진 것도 있고 합병돼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 한 100필지가 있어. 그러면 이걸 도시개발 사업 전에 있던 지번을 전부 다 이 다 정리하고 나서 이걸 다시 붙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전 있었던 지번 중 이런 건 사용 이런 거 안 쓰겠다 이런 거 쓴다는 거야. 종전 지번 뭐만 쓴다? 본번만. 알았어요?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써라. 본번만 사용한다. 부번이 붙은 건 안 써요. 그런데 본번 중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본번이지만 안 쓰는 거. 이걸 제외시키는 게 뭐냐? 자,
첫째가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즉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 섹터를 결정내는데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봤더니 어떤 토지는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어. 여기 자르고 지나갔어. 이게 45번지야. 이건 뭐야. 경계에 걸치니까 자르면 여기도 45, 이쪽 45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계에 걸친 거. 첫째 제외시키는 거. 경계,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이런 거는 본번이라도 안 쓴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었던 지번이 70번, 이 밖에도 또 하나 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이상 동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이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이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게 있다. 본번이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것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없어진 지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 결번이 나와요. 결번. 결번이 많이 생겨요. 여기도. 알았어요? 없어지는. 다 안 쓰, 이런 거 다 안 쓰잖아. 아까 봤듯이. 그럼 부족할까? 지번이 남을까? 나중에. 부족. 남아? 다 이 옥수 이빨 다 빠졌는데 어떻게 남아? 지번이 다 없어졌다니까. 부번부터 다 빼버렸고. 그 다음에 본번 중에서 안 쓰는 거 생겼고. 그럼 백필지를 개발해가지고 구익정리해가지고 또 100필지 만들었어. 지번 100개 있었는데 없어진 게 한 반 없어졌어요. 어떨 거야 이거. VR 지번 수가 부족하다 남는다? 부족하지. 다 안 쓰니까 버렸으니까. 어디에 버렸어?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라 결번대장에. 알았어요? 결번이 생기면 반드시 어디다 버린다? 결번대장에. 그리고 영구보존해야 돼. 그럼 부족한 지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부족한 지번은 이거는 이 나머지 지역을 첫째는 블록으로 단지식으로 블록식이라고 그래. 이거 아까 블록식 얘기했었죠. 단지식 먼저 크게 단지를 구분한 다음에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쓰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 다음에 최종 지번 다음에 거의 더 이상 걸릴 숫자가 없어. 이거 다음에 최종 지번 다음에 뭘 쓴다? 본번. 본번 쓰면 이 뒤에 걸릴 숫자가 없다는 거야. 마지막에 500, 이 지역이 500에서 끝난 지역이야. 그럼 501부터 붙이면 더 이상 이제 걸릴 숫자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개발 사업 지역. 자, 15페이지 여러분 요약집 보세요. 원체 본번만 사용 원칙인데 다음은 제외라 했잖아요. 두 가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밑에 거 경계 걸쳐 있는 거 제외시켜라. 위에 거. 자, 종전 그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 밖에 있는 거. 아까 요 지역 확정 측량 같은 세트 개념이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부등부 작성 세트야. 세트야. 이게 나왔다면 이거 똑같은 거야.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건 본번이지만 제외시킨다는 거야. 그다음 그 부족한 지번. 그래서 첫째 최종 본번 다음부터 제일 마지막 다음부터 걸릴 숫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거나 나머지 지역을 블록을 정해서 단지식으로 하거나 둘 중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의 지역은 요거는 특징이 나와. 이거는 특징이 예, 이걸 준용하는 게 있어. 준용. 준용하는 이 방법을 쓴다는 거야. 준용. 첫째,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어. 사업 시행자가 요청해야 돼. 소유자 요청이 안 두고 사업 시행자 요청은 미리 부여할 수 있어. 요때는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도면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번별 조서가 없어. 사업 계획도.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지번별 조서는 공사 끝나야 돼. 이게 아니라 공사 준공되기 전이니까 뭐라고?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3호선 과거에 어디 간다고 했지? 지축행이라고 했지? 지축행 3호선 수서에서 지축 같은 건데 지금은 더 연장됐죠. 지번 변경 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지번 변경 시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요 방법 그대로 준용한다. 지역 확정 측량 지역 방법 지축행 지가 뭐라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요 지번 변경이나 축적 변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전에 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네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15페이지 맨날 지번 변경 바로 나왔죠.
이 지번 변경은 지번 부여전의 일부분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할 때 사전에 시도시장이나 대도시장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새로 이전한 걸 말하고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에 들어간 거이고 사전에 시도에 승인한다는 방법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쓴다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번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번 변경은 아, 내 땅 75를 80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보니까 지번이 오래돼가 순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관리하기 어려운 거야. 10번지 옆에 11번 있는 줄 알았더니 11번이 없어졌고 맨 끝에 붙어 있어.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를 다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사전에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쭉 보세요. 지번 변경,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네 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역, 확정 측량 지역.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가는데 신규 등록 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이게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 단위 본번을 붙인다. 부적당한 거 세 가지 최원수다. 최종 지번의 인접, 기준 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여러 필지인 수필지 나오면 반드시 예외로 가는 거예요. 분할 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예외는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그 건축물 있는 지번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거예요. 신청과 무관합니다. 여기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지만 본번이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며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만 의무가 되고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간다 그랬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되 경계에 걸쳐 있거나 도시개발 사업적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하는 것은 본번 중에서 뺀다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해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블록식으로 해서 단지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준용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전에 미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에 의한 단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 출제했어요. 이거 14회 때하고 29회 때인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또 나와. 3호선 어디 간다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요게 나오면 요 지적 확정. 이걸 준용하니까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자, 없어진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이라고 그래, 결번. 결번이 생기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결번대장에 등록 후 영구 보존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거. 요 지번 부여 방법 중에 결번이 절대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신규 등록은 결번이 안 생깁니다. 분할도 결번이 안 생겨요. 알았어요? 처음으로 부여하는 거 없어진 게 없어. 분할도 나눠지니까 없어진 게 없어. 새롭게 부여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 결번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자, 오늘 기출문제 1번 1페이지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2번하고 3번, 4번까지 보고 쉴 겁니다.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걸 토지 표시라 했지? 조사 청약 등록해야 되는데 2번 아까 이항이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해라. 장관 바쁘다 했어. 그런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청약에서 결정할 수 있다 했으며 3번 지역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소관청이 직접 할 때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냐 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받느냐 아니면 소관청이 직접 하느냐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장관이 하는 거냐 승인을 받는 거냐 소관청이 하는 거냐 장관이 하는 걸 소관청이 한다든가 소관청이 하는 걸 장관이 한다든가 승인을 받지 않은 걸 받는다든가 이런 표현을 붙여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주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건 소관청이 하되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이동 조사백 내용을 적어야 되며 5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지번 구성
방법과 부여 방법. 자, 집어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 숫자는 집어는 숫자 앞에다가 산자 붙이라 했죠. 집어는 본공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 사이 대시 표시로 연결하며 의라고 읽으라 그랬어. 축척 변경 시행 필지에 집어는 부여할 때는 그 집원 부여지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은 축척변 관련이 없지. 어디요? 신규 등록 등록청원시지. 여기 축척변이 어디에 있어? 여기 지축 개 여기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종전 집원 중 본번만 사용하는 방법 쓰잖아. 신규 등록인데 4번지 보니까 신규 등록인데 어디 나왔어? 여기 최원수에 걸렸지? 4번 질문 보세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집원 부여적의 최종 집원, 최 동그라미 딱 최원수 나오면 얘 들어가 본번을 차지해야 돼. 본번을. 그래서 인접하는 경우는 그 집원 부여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이 동그라미 본번으로 뭐야 예외니까 예외니까 본번 이거 딱 체크해야 돼요 이거를. 그다음에 5번 행정구역 개편은 지축행 지축행 행정구역 개편 나온 뭐야? 지적 확정 측량 준용, 이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분 부여형을 준용합니다. 라고 했지. 그 다음, 4번도 28에 나온 거 보세요.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걸 봐요. 뭐라고 했어요? 지축행. 지분 부여형이 축적부행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온 거예요. 지축행. 기억, 니은, ㄷ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ㄷ 나온 게 뭐야? 3번이 정답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지목.